그래미가 야치루를 쿠키로 만들 무렵 자신의 부대장 야치루가 당하는 걸 막으러 온 켄파치. 켄파치는 우노하나와의 2차전에서 약 1000년 전에 봉인을 해제시키고 시에의 진짜 이름까지 알아온 상태였고, 그래미는 유아바와의 아우스 발련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슈테를리터 최강자인데, 켄파치는 안돼도 풀지 않고 싸우는 여유를 부린다. 그러다 하시발트가 폐하를 대피시키라고 할 정도인 이대의 파워 인플레이션, 그래미의 운석이 소환되자 드디어 시에를 해방한다. 야치루는 해방 장면을 지켜보는 모습이 나온 후 사라진다. 2015년 당시에 이 장면을 보고 흥분해서 커뮤니티에 이런 사진을 올린 적도 있다. 분해까진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묘사가 아니었을까. 그래미가 자폭하고 주위에는 부대장 완장과 사패장만 남겨져 있었다. 즉, 참백도인 야치루는 켄파치가 시에를 해방하자 참백도의 힘으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래 자신의 옷이 아니었던 소품들은 쏙 빼놓고 가버린 것이다. 아마도 야치루와 처음 숲속에서 만났던 그때의 모습이 원래 실체화의 의상이 아닐까 싶다. 비상사태였던 제라드 레이드 배틀에서 다시 야치루가 등장하여 쓰러진 켄파치에게 힘을 주면서 아내를 해방시키는 장면이 나온다. 이것은 켄파치를 돕기 위한 야치루, 즉 참백도 자체의 의지였다. 마치 이치고의 참월 아저씨가 이치고의 각성을 도와줬던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다시 사라졌다가 켄파치가 만의 힘을 버티지 못하자 다시 나타나 힘을 너무 해방했다라며 태연하게 컨트롤을 도와준다. 켄파치는 가히 호정 최강의 유치임에도 야세라는 최강의 참백도의 힘을 버티기엔 힘들 것이란 것을 그 참백도인 야치루는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껏 시에와 만의 해방을 밀어두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시에의 경우 우누아나와 2차전으로 전력의 봉인을 해제시켜서 왔고, 드디어 시에는 버틸만 하겠다는 판단하에 진짜 이름을 알려주고 해방을 도와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에는 아직이었을까? 만의 이름조차 알려주지 않았고 참백도가 일방적으로 해방시켰다. 그 말인즉슨 100% 힘이 나왔을 리도 없다는 것. 하지만 그것조차 버티지 못하고 팔이 터졌다. 야세의 한계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야세는 확실히 다른 참백도들과 다르게 주인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고, 참백도의 의지로 힘을 주거나 거둬들이거나 하며 주인을 컨트롤하는 매우 특이한 모습으로 보아 엄청난 유대에 연결이 되어 있으며, 돌파치에게는 꼭 필요한 제어 장치로서 역할까지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등장에서 켄파치를 따라다니며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도 갖고 있는 참백도이기도 하다. 토라쿠의 화천광골 시에가 주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놀이를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것을 보면 오히려 야쇠는 양반인 셈이다. 또 야쇠의 특이한 점은 마네를 사용하면 주인의 생김새가 변한다는 것인데, 이마에 뿔이 생긴다거나 피부색이 변하는 이런 변화의 케이스는 유일무이하다. 다른 사신들은 마네를 하면 옷이나 무기 정도가 변하는 게 전부인데, 호루의 레슬렉시온도 아니고 아예 다른 생명체가 되어버린다. 켄파치가 시에는 물론이고 만에조차 습득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앞으로 수십 년의 수련이 필요할 것이다. 거기다 첫 만에 해방이 참백도 자체의 의지였기 때문에 앞으로 스스로 만해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 그래도 만해의 이름도 밝혀지고 단련시켜 완성된 만해를 볼 수 있게 기대해본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끝까지 아치루가 함께할 것이다. 10년 후 켄파치가 더 이상 야치루를 찾아다니지 않는 걸로 보아 이 흐름들을 이해한 모양이다. 실제로 소설판에서는 켄파치가 검에 대고 야치루와 대화하는 듯한 장면도 연출되었으니 말이다.